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맛있는 곤드레 밥입니다. 오늘 곤드레 밥할 건데요. 곤드레 삶는 방법. 쉬운 듯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삶아버리면 또 식감이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냥 찬물에 담궈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한 5시간, 6시간. 그 후에 어저께 밤 늦게 삶았습니다. 압을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두꺼운 솥에 삶기 위해서 압력솥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펄펄 끓기 시작해갖고 딱 10분 삶았어요. 1시간 이렇게 삶으실 필요 없어요. 10분 딱 삶으신 후에 그냥 뚜껑을 덮어놓고 밤새 뒀습니다. 밤새 뒀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상태는 약간 질긴 상태예요. 이래야 식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쉽게 쉽게 하세요. 근데 잘못하면 너무 물러버리면 또 맛이 없어, 식감이. 그러니까 꼭이 방법대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이 여러 번 씻어서 줄기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양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잡았고요.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제가 이렇게 다듬어 놨어요. 질긴 부분을 아까우니까 조금만 잘라냈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한번 볶아줄 거예요. 그래야 정말 맛있거든요. 지금 식감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아주 잘 됐습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것도 너무 잘게 끊지 마세요. 오늘 쿠킹 웍에다가 밥을 할 거예요. 마른 표고 불려 놓으셨다 하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생표고 사왔어요. 이거는 정말 손님상에 내도 손색이 없죠? 이 꽃갱이 놔뒀다 쓰기 어렵죠? 저는 이거 다 써요. 이게 더 맛있어요. 저는 옛날 회사할 때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가늘게 썰어서 볶아놓은 환상이에요. 이것만. 엄청 나오니까. 요렇게 얇게 썰어주시고요. 표고는 조금 콕칙콕칙하게.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알아맞혀보세요. 지금부터 한 3월 초까지 제주 월동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한 자루 사면 나중에는 시들시들하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저는 한 자루 사다가 황 대장님하고 일일이 신문지에 하나씩 다 쌌습니다. 저는 양파도 이렇게 보관하고요. 감자, 고구마 다 이렇게 보관합니다. 있는 게 신문지잖아요. 신문지 많이 활용 좀 하세요. 그래서 물을 좀 넣을 거예요. 깨끗이 씻어올게요. 황 대장님 또 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먹어보지 마세요. 하나 먹느냐고 또 생모도 먹느냐고 아, 그렇지. 지금 그렇잖아도 저 손이 가고 싶은데 요 정도만 넣을게요. 요 정도만. 조금 굵게. 너무 굵으면 안 되고. 조금 굵게. 여러분, 간을 삼삼하게 맞출 거예요. 저는 조화롭게 이렇게 하면 훨씬 맛있어요. 조금 수고스러워도. 까나리 하나. 이건 집간장. 집간장 없으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국간장 쓰시면 됩니다. 참치액이에요. 하나만 써주고요. 여기다 들기름을 상당히 넣을 거예요. 한 3개 넣을 거예요. 밥이 엄청 많아요, 저는. 3개 넣어주시고요. 반드시 주물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 마늘 같은 거 넣지 마세요. 왜냐면 타요. 그리고 양념장을 맛있게 만들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오늘 인터뷰하러 온대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이따가 뜨끈뜨끈하게 해드리려고 이걸 볶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좀 남겨놓을 거예요, 쌀하고, 무하고 다. 이따가 오시면 뚝배기에다가 탁 해드리려고요. 기름 냄새 고소한 게 너무 좋지. 아우, 들기름인데. 맛있는 들기름 냄새가 나. 그 생각을 요새 왜 못했죠? 들기름 비벼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감기 걸리고 나서 입맛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자, 요렇게 하셔서 한 10분, 15분 그냥 둡니다. 풋고추를 꼭좀 써주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청량이에요, 저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게 다질게요. 칼잘 들어서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칼이 너무 잘 들어서 무서워서 이러고 있어요. 어저께 갈았거든요, 황 대장님이. 출세했어요.
진짜 일 못했거든요. 아버님 편찮으셨거든요. 기와집, 옛날 기와집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지붕에 올라가셔서 수리하셨어요. 이분은 주무시고 계시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일을 못했는가 아시겠죠? 어머니가 불안해서 못 시키시는 거예요. 저한테 장가 오셔갖고 아주 출세했어요. 잘해요, 요새는. 고맙다 그래요. 네, 고마워요. 자, 이렇게 곱게 다져주시고요. 파 좀 많아야 맛있어요. 마늘. 마늘도 넣어야 맛있습니다. 마늘도 쫑쫑쫑. 이렇게 얌전하게 썰어주시고요. 고추씨에 영양가 엄청 많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드세요. 별로 걸거치지 않아요. 고추씨까지 저는 씁니다. 혹시 아이들 먹어도 많이 매우지 않게 아주 다져주세요. 여러분 살짝만 달콤하면 좋은데 설탕 쓰기 싫으니까 맛술이에요. 저는 양이 많으니까 3개 넣을게요. 진간장 3개, 조화롭게 참치 하나, 까나리 하나를 써주셔야 깊은 맛이 나요. 까나리 하나,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조금, 참기름 듬뿍 가득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깨도 가득 두 개 쓸게요 저는. 자, 이렇게 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들기름 넣은 그릇 아까우니까 물 요 정도만 넣어주세요. 요 정도만 넣어주시고, 이거 지금 불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삶아갖고 깨끗이 씻기만 했어요. 충분히 맛이 들 때까지만, 너무 많이 볶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오래 볶으실 필요는 없어요. 한 3-4분 볶으신 다음에 이제 불 꺼주시고요. 저는 이따가 인터뷰 하러 오신 작가님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남겨놓고 이제 밥을 안쳐 볼게요. 그냥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두시고요. 아까 무 썰어놨죠? 저는 어쩔 때 여기 굴도 넣어요. 굴. 근데 여러분 번거로우실까봐 축소시킨 거야. 이렇게 원래 3분의 2를 담그면 한 공기가 나와요. 근데 어저께 3개 담갔기 때문에 한 4개 나올 거예요. 근데 재지 않고 그냥 조금만 남기고 할게요. 이런 밥 하실 때는요 어렵습니다. 압력솥 이런 데 맞추기 어려워요. 큰일 나요. 이거는 물러버리면 맛없어요. 그냥 쌀이 다 익었는데 마치 맞는 물가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실패를 안 하시냐면요, 쌀을 물기를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소쿠리에다 저는 조금 더 할래요. 이렇게 빼주시고 물을 이제 맞추시는데요, 맞춰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물을 물 조금 넣고 볶았지요? 무 들어갔지요? 물이 절대 많으면 안 돼요. 이것도 난 좀 불안해요. 근데 얼마든지 이거를 촉촉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 절대 많이 붓지 마시고요. 그냥 물하고 쌀하고 거의 똑같아야 돼요. 거의 안 올라왔죠. 이렇게 기울려고 봤을 때 이 정도만. 이렇게 해야지 실패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쿠킹옥에다 꼭 밥 해보세요. 가마솥밥. 정말 맛있습니다. 자, 불을 올릴 건데 너무 세지 않게. 지금 몇 분 됐어요? 잠깐! 3분. 지금 잠깐 끓어요, 이거 여러분. 이럴 때 손질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 이제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끓여야 돼. 이것도 물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안 탄다니까, 이 밥이. 만약에 물이 많다 그러면 또 요령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뚜껑을 열고요. 수분을 날리세요. 저는 압력솥에 물이 많다 딱 보면 알거든요. 추를 쫙 빼버려요. 한참. 그런 다음에 추를 내려놓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금 물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밖에 안 넣는데도 지금 물이 많은 것 같아서 불안해서 이렇게 날리세요. 날리시고 좀 이따 덮을게요. 요리도 머리를 쓰면은요 버릴 요리도 안 버릴 수 있거든요. 순간순간 이렇게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요리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요리 나오지. 저도 이것저것 하면 맛있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는 쌀이 그래도 절반 익었어요. 이야, 이렇다니까요. 물이 지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맛있게 하시려면 물이 거의 없어야 돼요.
그 대신 쌀이 충분히 불린 상태여야 됩니다. 지금 다 익었어요, 밥이. 그래서 지금 물이 많아서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다가 뜸만 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분 안에 돼요. 뜸 들이기까지. 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을 만큼만 물을 잡아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물이 거의 없고 눌랑말랑 했을 때 뜸을 들일 거예요. 물이 없어야 됩니다. 거의 말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맛없어요. 저는 조금 더 두고 불을 진짜 약불에, 약불에 이제 한 4분 정도만 뜸을 들여주시면 돼요. 오우. 여러분 잘 됐어요. 물을 정말 똑같이 넣어주세요. 이제 세팅하고 한번 먹어볼 건데요. 우리 먼저 먹어볼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제가 이제 잘 섞었어요. 여러분 솔직한 방송 살짝 물러요. 아 실패했어요. 물 진짜 많이 넣지 마세요. 맛은 어때요? 맛은 있어요. 좀 지려서 그렇지. 안 지렸어야 되는데 속상해. 지금 손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요. 군드레밥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질었어요.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물을 조금 넣으셔야 되는지 아셨죠? 제가 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막 날려버렸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살짝 죽될 뻔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맛있게 물을 안 보이게 하세요. 그냥 안 보이게. 그렇게 하셔서 이제 고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는. 왜 그러냐면 드셔보시고 뜸 들일 때 만약에 너무 되겠다 싶으면 물을 조금씩 이렇게 주워가면서 적당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하도 오랜만에 했더니 물이 조금 많았어요. 물 굉장히 예민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